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고인물 카트를 또 찍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개할 고인물 카트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헬로키티 스쿠터 S입니다. 아마 지금 카트라이더를 이제 하시는 유비분들은 헬로키티 스쿠터 모를 거예요. 근데 김태칸 방송을 봤다면 알 겁니다. 왜냐? 제가 옛날에 이 카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카트를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다가 곡을 딱 써주고 이러고 플레이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무제한이었는지 기간제인가 있었는데 합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다시피가 아니라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예전에 Z7일 때 거의 대장급 차였습니다. 1대장이었나?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래요. 디자인 볼까요?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그냥 진짜 스쿠터예요. 스쿠터인데 헬로키티 앞에 마크 보이시죠? 이 차가 나온 시점은 언제냐면 자 2010년 5월 27일이죠. 5월 27일날 헬로키티 스쿠터 업데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던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카트라이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비 형님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가볼게요. 개인전으로 달려줘야지 이건 또. 자, 배치 타고 이렇게 패션 딱 이렇게 해줘야지. 페인트는 딱 이렇게 노란색이 없네. 초록색과 내가 또 옛날에 많이 썼거든. 이렇게 위에다 딱 고글까지 센스있게 딱 세팅해주고 이거 아이가 와 비빈다. 야, 배치에 딱 고글이지네. 옛날 패션 일단 가능할까 이거. 근데 이게 바이크치고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요 이 차가. 어디다 할 수 있겠는데 차? 괜찮은데? 일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X를 딱 해줘야 되는데 인전이 와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이래요. 굉장히 안정성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가 옛날에 1대장이었죠? 맞죠? 님들? Z7일 때. 와마 지금 앞에 다들 좋은 차 타는데 그래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Z7 헬로키티 타고. 와, 근데 속도차 많이 난다. 맞지? 어려움에 비했으면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플로트 없나 찌바? 플로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이 트랙이 너무 쉬워요. 트랙이 좀 어려운 거였으면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5등이면 만족. 이차타 5등은 만족이지. 그니까 스패너 있으면은 낄 수 있, 강화할 수 있는데. 스패너 있으면 스피너 없어 너? 스패너 옛날 캐시였거든. 없을게요. 다운. 와, 근데 이차 타고 우리 또 4등했다 얘들아. 자, 그럼 일단 강화가 있나 볼까? 아니다, 일단 한번 1등 해보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러고 내가 진짜 예전에 옛날 추억 생각난다. 김태칸 방송 초창기 때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헬로키티 타고 선글라스 쓰고. 아, 나 이 차 받고 싶다. 이 차 못 가나 이제. 아, 못 갈 거예요. 저 합성이나 이런 거에도 안 나옵니다. 구할 수 없는 차예요. 한정판이라서. 한정판들은 구할 수 없는 차거든요. 와, 근데 이 차가 왜 없어졌지, 근데? 분명히 나 무제한이었는데. 진짜 갈았나, 반바지. 무의식적으로 간 것 같은데.
왜 없어졌지? 이해가 안 가네. 오! 제발! 오, 제발! 와! 골목했다, 나중에. 아. 느리긴 느리다. 그래도 이제. 1단 할 줄 알았는데. 차가 느리긴 느리고. 아, 이걸 사고나. 내가 일단 파츠를 갈아야겠다. 맞지? 그래서 장상으로 올라가자. 막 일하면서, 놀이 가면서 막 이지랄 했는데, 옛날에. 턴, 일단, 막 일하고. 오, 야, 점점 비 온다. 속 돋네. 안한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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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지 옛날에. 자, 깔끔한 마무리하고요. 이번 파츠 달아봅시다. 파츠 파츠 달아볼게요. 태액와골 합시다. 태액와골. 야, 골드 로제타를 박으면 아, 또 굉장히 빠르겠다. 와! 일단 어떻게 하냐? 오, 파츠 다니까 좀 틀려. 오, 파츠 다니까 역시 빠르네. 너무 틀려졌다. 노파츠보다는. 오, 상대를 하고 있어, 내가. 와, 나 이 차 뽑고 싶다, 근데. 하니까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 차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부스터. 부스터가 6칸짜리에요. 옛날에 이렇게 6칸짜리였어요. 보통 바이크 3칸짜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2칸이었다는. 레키도 그렇죠. 차 있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졌습니다. 와, 차 람보르기니 직생한다. 생일날. 아니, 턱이 못 된다. 차만 안 내렸으면. 차만 조금 방안까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또 4등이야? 아! 아! 환상이 올라가고 싶어! 아, 폰이 기간제라서 사라졌다고요? 아유, 아깝다. 자, 이거 플로토 혹시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스피너 없을게 아마. 와, 트랙 좋다 이거. 1등 각이다. 풀방은 아니지만. 아우, 아프다. 아오, 저 그분 뭐 하시나요? 그분 뭐 하시나요? 거기서? 이 초보분들한테 진짜 좋은 차였는데 옛날에. 그냥 게이지가 일단 졸라게 잘 차요. 무서 게이지가 잘 차고, 그 다음에 차가 또 되게 작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아,
안정성도 좋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이크 치고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감속도 좋고 포기가 되네. 신기해. 아 풀방이 아닌게 좀 아쉽다. 근데 일단 강산함 해야겠다. 이거 풀방으로 강산함 1등. 아 예예. 기사 타고 한번 강산을 해줘야겠네. 아마 강산이 제일 1등이. 오 뭐야 2탄가? 2탄가? 일단 자 이제 별게 큰게 나오면서 마무리. 헬로키티 X 나오면 얼마 줄까? 님들 제 차 뭔 줄 암? 몰라. 카티기 당군이네. 아 공방이는데 재밌어. 아 옛날에 진짜 이거 타고 진짜. 근데 저분들 길드명이 여자들 환영? 그 길드 이름 뭐야? 여자들 환영? 여성 라이더만은 길드가 받아주는 부분인가? 일단 진짜 좋아. 12단부터 해줘야지. 2단 네, 토토님 들어가세요. 3단 이거 아이가 옛날 애들아. 속도네. 4단 이 차가 왜 또 이게 18단이나 뭐 12단 할 때 쉬었는 줄 알아요? 차가 얇아. 이게 작아. 작기 때문에 이 차가 뭐 터널 때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12단 뭐 12단 18단 이런 거 많이 했죠. 5단 이 차가 또 작기 때문에 쉬워요. 이게 6단 7단 아 생각난다 진짜. 8단 9단 온다 마무리 코린 됐네. 만나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아이디 빌려준 찌바에게 바치면서 유튜브 팬분들께도 바칩니다. 자 오늘의 고인물 카트 바로 헬로키티 스쿠터 S였고요. 우리 새로 카트 하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Let me hear you say, oh, oh.